저작 인격권과 관련 권리. 해바라기, 침실, 노란 집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유화 작품입니다. 프랑스 남부 아르레 머물며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들 작품 하단에는 반 고흐의 서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몽마주르의 일몰은 한때 진품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품 하단에 있어야 할 반 고흐의 서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미술관 측은 제 감정을 통해 반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작품이 몽마주르의 일몰이며 반 고흐 특유의 화풍과 물감과 캔버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의 예술적 성취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 남부 아를 지역에 머물던 시기의 작품 가운데 하나다. 반 고흐 미술관의 악셀 위거 미술관장. 몽마주르의 일몰이 반 고흐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가들은 서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성명 표시권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성명표시권과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저작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호주 퍼스 지역에 살고 있는 DJ이자 음악 프로모터 미스터 페르난데스는 레코딩 아티스트인 미스터 퍼레즈의 본본이라는 곡의 일부분을 삭제하고 오디오 드랍으로 그 부분을 채워 변형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원곡의 내용을 바꿔 웹사이트에 올린 미스터 페르난데스의 행위는 합법일까요? 위법일까요? 호주 법원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바꾼 미스터 페르난데즈의 행위가 저작 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만 달러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이란 저작물을 여러 형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입니다. 만약 변경하거나 삭제한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처럼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더라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 인접권이 부여됩니다. BBC1, 채널4 등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사들은 TV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tvcatchup.co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3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방송사를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규정하고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 tvcatchup.com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재송신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송 제작자에게는 저작 인접권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공중송신권도 포함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저작 인격권 침해를 형법으로 처벌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작 인접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저작권의 권리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을 통한 가치 창출에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